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학교폭력화에 논란이 불거진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을 향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박초롱으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학창시절 당시 박초롱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수 스포츠 경향에 공개했다. 사진 속 박초롱은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즐기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진이 박초롱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08년 당시만 17세 당시라는 점이다. 사진은 A씨와 박초롱이 함께한 자리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 모습이다. 박초롱의 지인이 A씨에게 제공한 사진이다. 박초롱을 아는 다른 지인에 따르면 박초롱은 당시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매 주말마다 주점에서 음주를 했다. 미성년 음주는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다. 최근 배우 고민씨가 미성년 음주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전례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를 부인한 박초롱은 미성년 음주에 대한 해명도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박초롱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스포츠 경향에 박초롱이 학교폭력 가해를 사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저도 끝까지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재차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5일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박초롱과 마주친 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초롱 측이 자신을 협박범으로 몰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했다며 박초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잉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센에 해당 제보는 명백한 흠집내기이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나 A씨는 사실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복했다라고 밝혔다.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초롱의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차례 강경 대응 공식 입장을 밝혔던 상황. 지난 1일 박초롱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원희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에이핑크 박초롱 관련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1차로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박초롱의 소속서에 따르면 박초롱은 최근 어린 시절 친구였던 A씨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연예인이라는 박초롱의 성황을 빌미로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박초롱 소속사 측의 설명. 박초롱의 소속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시절 박초롱과 친밀하게 교류했던 친구 사이였다. 소속사 측은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기면서 김씨와 언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A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박초롱의 소속사 측은 A씨는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돌연 만남을 취소하며 박초롱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들어있는 통화 내용을 녹취해 허위 사실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이어나간 바 박초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법적 대응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 강요 미수죄 등을 적용해 민 형사상 고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